사미 프로바이오틱스 10 플러스 유산균이랑 그리고 차전자피에 대해서 제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유산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유산균은 이제 되게 중요하죠. 왜냐면은 저희들의 장 건강을 책임져 주는 건강 보조식품이기 때문입니다.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에 70%는 장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로토닌이 우리 몸의 소장에서 만들어져요. 세로토닌은 불안, 우울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좀 잠식시켜주는 그런 이제 그 물질인데요. 이것이 우리 소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에는 유익균과 유해균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유익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중요해요. 유익균 8대 유해균 2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장이 너무 깨끗해도 이게 안 좋거든요. 왜냐면은 요즘 현대인들 또 젊은이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뭐 크롬병이라든지 아니면 또 무슨 뭐 신경성 과민 대장 증후군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너무 깨끗한 장 환경 때문이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해균이 너무 없는 것도 안 좋고 그 유익균 8대 유해균 2의 비율이 제일 이상적인 장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모유를 먹는 건강한 아기의 경우 변의 90% 이상이 비피더스균인데 나이가 들고 그리고 또 현대인의 식습관 바깥에 나가면 사 먹는 음식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좋은 건 별로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나쁜 식습관이나 아니면 또 이제 어떤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스트레스로 인해서 장내 유해균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우리가 유산균을 섭취해서 장 기능을 활성화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유산균을 먹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유산균을 섭취하면은 이 유산균이 장내 환경에 유익한 역할을 하는 미생물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장 점막에 생육하는 유산균은 젖산을 만들어서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유해균은 산성의 약함으로 유해균은 억제가 되고 유익균은 산성의 생육이 잘 되기 때문에 유익균은 더욱 증식하게 됩니다. 우리 애터미 유산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애터미 10 플러스 유산균은 장 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각기 다른 12종의 유산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장기에서 활동하는 유산균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여러 종류의 유산균을 섭취해서 우리 몸에 좋은 다양한 효과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유산균 외에도 다양한 부활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활료가 유산균의 먹인 프리바이오틱스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통 약국에 가면 요즘에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다 포함된 유산균도 있지만은 프로바이오틱스 따로, 프리바이오틱스 따로 이렇게 섭취해줘야 되는 유산균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 부활료가 유산균의 먹인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 따로, 프리바이오틱스 따로 섭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300억 마리의 유산균과 장까지 가는 보장균이 30억 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애터미 유산균에 보시면은 특허 유산균이 두 종이 들어가 있어요. 락토바실러스 유산균과 프로바이오 캡특허 유산균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이 특허 유산균들이 장까지 안정적으로 가는 보장균의 그 30억 마리, 그 장까지 보장균 유산균을 이제 이렇게 장에 잘 도착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처리 없이 장에 잘 도착할 수 있고 오랜 시간 살아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특허 유산균입니다. 그리고 유산균을 섭취하실 때에는 37도 이상의 온도에서는 유산균이 죽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나 음료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별로 권장하지 않고요. 그냥 유산균만 이렇게 털어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37도 이하의 물에서 이제 음료와 함께 섭취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터미 유산균 같은 경우에는 4개월치가 52,000원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 차전자피 식이섬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전자피가 뭐냐면은 차전자는 질경이고요. 피는 껍질이에요. 그래서 이 차전자피라는 것은 야생에서 자생하는 질경이 씨앗의 껍질입니다. 이 차전자피는요, 수분을 만나면 40배 평창하는 식이섬유고요. 그리고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를 골고루 함유하고 있어요. 수용성과 불용성은 물에서의 용해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수용성 식이섬유는 점도를 높여서 변을 부드럽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불용성 식이섬유는 수분을 흡수해서 변의 양을 늘리고 장을 자극해서 장 운동을 촉진시켜 줍니다.
식이섬유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식이섬유는 사람의 소화효소로 분해되지 않아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고분자 물질인데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수분 등 6대 영양소가 있죠. 근데 6대 영양소와는 다른 생리 기능을 인정해서 제7의 영양소로 불리고 있습니다. 차전자피 식이섬유는 변의 양을 늘리고 장내 연동 운동을 도와서 배변 활동 원활에 매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배변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면 이것이 이제 또 생활 습관 질병 중에 하나인 뭐 치질, 뭐 치행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 차전자피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LDL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논문 결과도 있습니다. 에타미 차전자피 식이섬유의 특장점을 보시면은요, 여기 이렇게 스틱포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섭취가 참 좋아요. 그리고 장 운동을 촉진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서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이 안에 푸른과 베리류 등 10가지 부원료 함유를 맛있게 섭취할 수 있어요. 이게 왜 특장점이냐 하면은 차전자피는 다른 데에도 있거든요. 약국 가도 이제 특히나 이제 왜 항문외과 뭐 이런 이제 그 대장 항문 쪽으로 연결된 병원 약국 가면은 이 차전자피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차전자피는 다른 거 함유 안돼 있고 진짜 오직 차전자피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딱 먹으면은 이게 정말 약간 까끌까끌까끌 또 이제 아무 맛 없고 약간 흡입 먹는 그런 느낌이 저도 이제 한때 그걸 굉장히 섭취를 많이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유경험자기 때문에 그래서 먹다 보면 아이고 못 먹겠다 하면서 약간 팍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푸른과 베리류 등을 함유했기 때문에 이제 부담 없이 섭취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물과 함께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고 제조 공정이 진짜 엄격해가지고요. 이 안에 이물질 중금속 걱정 없이 우리가 안전하게 섭취할 수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차전자피를 드시게 되면은 이제 어떤 우리들의 장내 건강에 아주 많이 도움을 이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유산균과 차전자피 많이 많이 섭취하셔서 건강한 장 건강을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